버거우서핏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참여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덤벨 4kg을 이용한 전신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40초 운동, 20초 휴식, 그리고 17 동작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 미닛 월시 챌린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단에 걸려있는 월먼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몸을 풀어주신 뒤 함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몸의 균형을 잡고 덤벨을 바닥에서부터 잡아 올려 무릎을 지나 머리 위까지 한 번에 올려 스내치 자세를 한 다음 푸시업을 진행해 주세요. 반대편도 진행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적인 탄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덤벨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스쿼트과 반대 방향의 손에 덤벨을 들고 뒤로 가는 리버스 런지를 진행해 주세요. 왼쪽 방향 진행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무릎을 띄운 채 전신의 균형을 잡고 로우 자세를 진행해 주세요. 무릎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지면에 무릎을 닿게 한 뒤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왔네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내 몸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봅시다.
3, 2, 1.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바벨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이 동작은 광배근, 대원근, 후면 삼각근, 전완 굴곡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의 자극을 느끼면서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3, 2, 1.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팔꿈치와 어깨가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상체의 균형을 잡고 각이 45도가 되도록 팔을 들어주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엉덩이는 뒤로 빼고 상체를 편 상태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3, 2, 1. 아름다운 뒤태 라인을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척추 기립근, 이두에도 자극을 주는 자세입니다. 부상 예방을 위하여 등을 둥글게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힘을 주어 플랭크 자세를 하신 뒤 광배근과 2두, 3두의 자극을 느끼면서 시행해 주세요. 3, 2, 1. 바닥에 발끝을 세우고 양손을 짚은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등과 머리를 수평으로 한 뒤 로우 자세를 취해 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minute wall-sit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줄 때 우리 몸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고강도 운동과 챌린지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About the Pit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